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협과 한국YWC의 연합회 등 교계와 여성, 시민단체들은 오늘 수요 시위에서 역사의 망각은 잊혀진 폭력을 불러온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삶을 기억하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건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위안부 기억의 터는 시민 모금을 통해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서울 남산 옛 통감관저터에 마련될 예정이며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모공원은 내년 4월쯤에 착공해 광복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